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거 밤에 또 왔네요, 사장님.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근무 시간이 09시부터 12시까지 그게 근무 시간입니다. 차 뭐 또 들어왔나요, 사장님? 오늘 이렇게 발윤 또 늦게 한 대 들어와가지고. 뭐 몇 년씩 들어왔어요? 몇 년씩? 더뉴. 18년식, 19년식. 아, 예. 이상? 예, 예, 예. 그게 지금 한 10대 정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예. 하나, 둘, 셋, 넷. 네, 네, 돈이면은 돈이면은 이제 마지막 모델이잖아요. 예, 예, 또 이제 이런 거 스타리아 뭐, 전에 예, 예, 많이 차려서 스타리온? 전액이지만 보이긴 보이네. 예. 상태 이제 해서 이제 우리가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죠? 이제 뭐 타이어라든가 뭐 이제 도색, 네. 그다음에 이제 썬팅, 네네, 정비, 네. 이제 뭐 그런 거를 다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글이 좀 틀리잖아요, 돈이.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한 5만급 되는 거예요. 5만 킬로. 네, 뭐 또 연식도 더 되는 것도 있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여기 더뉴. 더뉴. 네, 여기 더뉴. 검은색 더뉴, 흰색 더뉴. 네. 네. 검은색, 흰색 그렇게 있고요. 또 은색도 들어오고. 들어오고. 네, 여기는 이제 좀 이제 신형 위주로 얼마 안 된 거를 하고 저쪽까지 이렇게. 저기요? 네. 쭉 있네. 쭉 이제 쭉 연식별로, 뭐 그다음에 이제 옵션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있고요. 네. 일단 뭐 오늘 리뷰 하나 있어서 그거 이제 설명드리려고. 밤에도 더 잘 보이네. 하얀 거 옆에 있으니까. 그래요? 하얀. 네. 저녁이지만 다 보인다. 예. 네. 저기 이제 저쪽에서 눈시가 나오거든요. 이제 똑같은 복장으로. 저기 뭐 또 나오네, 사장님이. 저를 뭐 볼 필요는 없고. 네, 네. 여기도 있고. 여기 요 차에 이제 이분도 이제 저희 전시차를 이제 네. 구매를 해서 이제 멀티 시트로 해서 이제 4인승. 4인승 이제 구조 변경을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 이제 일 끝나시고 오신다 그래서 이제 뭐 출구 영상 리뷰 한번 네.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기 다 브라운으로 쫙 하셨네. 바닥이니. 네, 선반 이렇게 해갖고 저희 이제 목재도 이렇게 세들 브라운으로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일체감 있게 네, 좀 또 고급스럽네요. 아, 그런가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화이트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 뭐 취향이 틀리니까 취향이 틀리니까 네. 또 이거는 또 이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또 좋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네. 특이사항 한번 볼까요? 네, 특이사항은 이제 보통은 뒤에 또 물장수 같다 어깨에 딱. 네. 야. 이거 이제 여기. 여기. 잠깐만. 아, 그게 이제 펌프. 예, 예, 예. 길게 해서 뒤에다 뭐 하는가 보구나.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20리터, 20리터. 네. 오수, 청수 이렇게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이제 뭐 모자른 물은 네, 이쪽에서 뒤에서 한 60리터. 60리터. 네, 여기 이제 뭐 운행할 때도 뭐 지장이 없고. 지장 없게. 예,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구도를 해놓은 거라서. 그럼 이제 총 이 사장님은 이제 100리터의 물을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스타렉스의 100리터.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이것저것 많이 다. 들어가요. 이것저것 다 들어갔네. TV 있고, 쇼크대, 냉장고, 도미형 네. 다. 이제 뭐 이제 운행 시에는 이제 이렇게. 저것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변환 시에는 우리가 이제 베드가 되잖아요. 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 여기도 이제 선반 이렇게 예. 분전반. 예, 간단하게 이제 여기도 이제 선반 예,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매번 뭐 이렇게 하지만 분전반 메인 분전반 두꺼비 집 있고 이제 적상계. 적상계. 예. 배터리 상태를 볼 수 있고. 예, 전반전. 배터리 상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산 이제 무시동 기타 스위치 그다음에 이제 220볼트 네, 이렇게 있고요. 인버터 220볼트 시가제 12볼트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명 그다음에 이제 커튼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배색 배색 또 뭐 그런 것도 이제 또 따지시는 분들이 이제 또 있기 때문에 또 뭐 여러 군데 업체가 있고 그죠? 네, 뭐 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희 또 소풍도 있고 뭐 그런 데 하고 이제 그건 또 100리터, 98리터.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틀려요 이게 다. 네, 조금 조금씩. 그러니까. 네, 이분도 또 이제 창문 우리가 이제 여기 TV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있죠, TV장 있죠. 네,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개방 이렇게 창 바깥을 이제 본다고 확보를 한다고 시야를 확보한다고
TV는 이제 앞쪽에 이렇게 네, 사람이 또 보이네 여기 옆면에다 놓고 아 이게 이제 그 무제한이면은 지금은 이제 지금 나오는 TV는 예. 네, 바로 이제 넘어가요 스마트 네, 그... 미러링이 이제 탑재가 돼 있어서 아, 그러니까 이제 핫스팟 좀, 개인 핫스팟 네, 뭐 데이터 나눠 쓰기 네, 이렇게 갖고 이제 스카이라이프나 이런 게 이제 아. 돈이 들어가니까 아. 요즘에 뭐 무제한 많잖아요. 요금제도 뭐 얼마 안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뭐 연결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개인 스팟 그런 것도 뭐 유튜브를 뭐 시청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나 신청을 하면 세 명이 이제 나눠보기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자녀분들이나 예, 그런 넷플릭스 집에서 보는 게 있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그냥 바로 핸드폰으로 무제한만 걸어놓으면은 그냥 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죠. 이제 남자들이야 낚시하고 뭐 이렇게 불멍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뭐 시간을 이렇게 즐길 수가 있는데 같이 가는 이제 뭐 여성분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할 게 없어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하면 되는데 별로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안에서 좋은 환경에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무제한으로 해서 원하시는 이제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좋죠. 그죠? 그리고 다 이제 여기서 다 되네요. 네, 스카이라이프 옛날에 우리 스카이라이프 문제 많았었잖아요. 그거 천둥번개 오면 한번 뭐 안 되고 눈 오고 비 오고 하면 또 막 전파 꼬였는데 우리 보러 빨리 해결해 달라 그러면 뭐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날라가기도 하고 나한테는 예 그래서 이러면 참 이제 좋은 예, 추천해드릴 만한 그렇죠 그런 TV AV 시스템 같아요 그러니까 더 심플해졌지만 그러니까 빠졌지만 내 핸드폰만 그 무제한으로 해놓으면은 이렇게 그 이렇게 영상 또 넘기고 예, 그런 게 다 되죠 영화도 보시고 그런 게 다 되니까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어디 이거 출구 촬영이 되는지. 아, 이거는 안중. 안중. 안중 이렇게. 안중 바로 여기 옆인데. 예, 옆인데 이제 이 사장님도 이제 뭐 그 잠수 이렇게 스킨스쿠버. 아, 스킨스쿠버. 예, 뭐 한소통 안 아. 가지고. 그래서 물을 많이 가져서. 잠수 이렇게 또 씻기도 하고. 아, 그래서. 슈트 입고 이제 뭐 날씨 추울 때도 자세한 건 내가 이제 뭐 어떤 그런. 이제 좀 파악이 되네요. 네, 물장수 100m. 얼핏 이제 얘기 듣기로는 이제 뭐 겨울에도 들어가서 이제 그 바닷물이잖아요. 좀 닦아야지. 닦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그렇죠. 부분 때문에 이렇게 또 선택을 저희 이제 소품을 선택을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또 뭐 마무리 이제 다 돼서 내일 이제 출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차까지 다 해서 이렇게 다 이제. 전체적으로 아 이 후풍에 저지된 차를 구입한 거죠. 예예 예, 대부분 뭐 이제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때 이제 리뷰를 이제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또한 뭐 12시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작업도 하고 예.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이제 모토베드라든가 예. 뭐 이렇게 상담이라든가 그렇죠. 예. 또 이제 지방에서 이제 뭐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낮에 이렇게 차가 밀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야간에 이렇게 저녁에도 많이 오시고.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네, 이렇게 종종 있으셔서 이렇게 하고 이제 작업에 영업은 이제 7시에 끝나고 야근할 때는 9시까지 하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 위주로 네, 상담 위주로 이렇게 하고 해 드리니까 12시까지 아무튼 야간에 근무를 하니까 연락 주시고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차 한 대 나가나 내일이요? 아 내일은 이 차 한 대고요. 예, 이제 뭐 작업차들이나 이제 뭐 리뷰할 차 뭐 이렇게 놓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또 이렇게 나오네. 나오네. 예, 놓친 차들도 많고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우리가 뭐 영상 못 찍어서 이렇게 나가는 차들도 있고. 안중 사장님 내일 또 예. 오시기 전에 또 뭐 올 수도 있겠네. 미리 볼 수 뭐 있겠네. 다 보여드린 거잖아요. 이게 네, 뭐 침대도 그렇죠. 되고 우리 직원 영상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어우러짐 이렇게. 그러니까 순정 같다 순정. 예, 이렇게 어우러짐 이렇게 맨 처음에 이것도 그 블랙 시트인가 했는데. 또 교환도 가능해요. 이렇게 딱 선택을 해서 또 바꾸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뭐 이런 사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순정색이니까 사출색이니까 그러니까. 어울리는 이것도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어울려요. 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초코색도 괜찮고. 예, 예. 여기가 초코색 이렇게 나오네요. 예, 여기. 벌써 여기도 나오네. 예, 초코색 이렇게 예. 나오니까. 비슷하네 이 차도. 예, 그러면 사장님 뭐 저기 뭐야 뭐 또 추구대 차 더 보여줄 게 있나? 아, 뭐, 일단 나가볼까요? 네.
사장님 안에 다 바로 나왔네 우리. 아, 뿅 하고 나왔네요.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출고되고요. 네. 내일 아침에 이제 뭐 세차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 이제 뭐 미비된 거라든가 그런 거 이제 한 번 더 살핀 다음에 아. 출고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장님. 네. 그리고 안중 사장님 또 이거 보시고 또 잠 못 주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네, 내일 또 안중 또 고객님 오시면 또 이제 또 아, 자식 이게 뭐 어떻게 시집 장가 보낸다고 해야 되나 출가 보낸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네, 그런 마음으로 네, 이제 보내셔야 되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 예, 또 다음 영상 때 뵙고 또 우리 또 영상 또 많이 또 준비하시고 또 하려면 개발도 하셔야 되니까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러면 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요, 사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